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오늘도 홍콩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우리 콘스턴과 함께 전투 광둥어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이제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홍콩 식당이나 술집에서 쓰는 이제 말들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식당 하시면 가장 먼저 필요하신 게 메뉴판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자, 메뉴판을 광둥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의 파이. 네, 저희 파이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말이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영어로 메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식당에 가시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볼 겁니다. 몇 명입니까를 광동으로 어떻게 할까요? 게더와이. 게더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명이다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런와이. 네, 런와이고요. 와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분이랑 드시고요. 그리고 자, 그냥 두 명입니다를 런코얀 하시면 이제 그냥 두 명입니다 뜻입니다. 요건 이제 약간 반말 같은 개념이고, 이제 Y라고 쓰시게 되면은 좀 본칭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직원이 이제 음료를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얌맛예야. 얌맛예야. 얌이 맛있다 뜻이고요. 그리고 맛예야가 이제 무엇이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먹는 메뉴인 이제 차가운 레몬차를 주세요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얌동냉차. 얌동냉차 하십니다. 얌이 맛있다고요. 이제 레몬, 차가운 레몬티가 똥냉차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똥냉차고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명이라서 자 레몬차 두 잔 주세요를 런뿌이 똥냉차. 런뿌이 똥냉차 하십니다. 런이 이제 이고요. 그리고 뿌이가 한 잔, 두 잔을 때 자는 뜻입니다. 이거 런뿌이 똥냉차 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직원들이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시겠습니까?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이도색 땡냉자와. 예. 그 하이도색 여기서 먹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땡은요, 영어로 or, 예, 또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지와는 이제 가지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테이크아웃을 이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 자 여기서 먹겠습니다를 어떻게 할까요? 하이도색 음거이. 하이리도색 음거이 하시면 됩니다. 하이리도가 여기에서고요. 색이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거이는 그냥 뭐 감사합니다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몇 가지 홍콩의 음식 그림을 알아보겠는데, 자, 그 홍콩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요 샌드위치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샌드위치 중 하나인 햄 샌드위치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포토이 삼만지. 예, 포토이 삼만지. 삼만지가 이제 샌드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게 이제 계란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요. 계란 샌드위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까이단 삼만지. 네, 까이단이 계란입니다. 그리고 삼만지가 이제 샌드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터 토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우야우 도시. 예, 아우야우 도시. 도시가 이제 토스트라는 뜻이에요. 토스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차가운 레몬차를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레몬차를 많이 드시는데, 자, 뜨거운 레몬차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랭차. 아, 이 랭차. 이가 이제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 커피. 두 종류가 있죠. 이제 따뜻한 커피를 이 카페. 네, 이 카페. 네, 카페가 이제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드시는 이제 밀크티 있죠. 밀크티. 밀크티 이제 따뜻한 밀크티를 이라이차. 이라이차. 라이차가 밀크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를 붙이면 이제 따뜻한 밀크티가 되고, 반대로 이제 차가운 밀크티는 똥라이차. 네, 똥라이차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식 이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그 딤섬을 먹을 때 많이 먹는 메뉴 있죠? 예. 하카오하고 이제 챙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저는 하카오와 청판을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想吃哈糕同腸粉. 네, 성색이 이제 뭘 먹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카오,
화가오는 이제 새우가 들어간 만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반은 이제 찹쌀떡 같은 거에 야채가 들어간 그런 이제 딤섬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시우마이를 먹고 싶어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想食燒賣。예, 어성색 시우마이. 예, 성색이 이제 뭔가 먹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차가 있어요. 일단 차 이름을 알아보겠는데, 일단 많이 마시는 차 중에 하나가 용정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롱쟁. 롱쟁. 그리고 잘 아시는 보이차. 好嘞。예, 보레이. 그리고 이제 철가늄차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铁观音，예, 티꾸냐 마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죠. 완탕면 있죠. 완탕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완탕면，완탕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볶음면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炒面，차오민. 차오가 볶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면이 민입니다. 그리고 볶음밥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炒饭。 차오판. 판이 밥입니다. 예.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거 영상을 끝내고요. 이제 저녁에 식당에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메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자, 이따가 그 식당 가시면은 이제 그 특별히 중국의 하얼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하얼빈 맥주하고요. 그리고 식사나 안주용으로 굉장히 좋은 메뉴가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은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곱창을 겉에만 이제 바싹 튀기고요. 그리고 안에는 좀 약간 부드럽게 한 이제 곱창 이제 요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炸大，猪그러면 大肠。쥐다이청. 쥐가 이제 돼지이고요. 예, 다이청이 이제 대창이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고기 그 후추 양념으로 한 소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黑椒牛肉。예, 학지우 아오요. 학지우가 후추고요. 그리고 아오요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뽀얀 국물에 해산물하고 그리고 이제 야채를 같이 끓인 좀 맛있는 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잡채 海鮮煲，예, 잡초이 허심뽀. 예, 이런 메뉴도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족발 메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炸猪手，예, 짜쥐烧. 예,에서 족발 메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름하고 그다음에 파를 넣어서 이렇게 좀 매달아 가지고 구운 비비큐로 한 이제 닭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葱油吊烧鸡，예, 총야오 띠우 시우가이인데, 혹시 나중에 홍콩 오신 분들은요, 한번 이쪽 식당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